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놀랍게도 실제로 모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에어 위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최근 모 업체에서 모낭세포 복제에 성공했고 그리고 냉동 보관을 시작한다 이런 뉴스를 몇몇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나 봅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모낭 복제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20 세계 모발 이식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모낭 복제가 현재 어떤 수준까지 발전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모발 이식학회에서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미국 컬럼비아대의 안젤라 크리스티아노 교수님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연구팀을 이끌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한국 언론에도 몇 번 소개가 되신 적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발이식학회에서도 종종 강연을 맡아주기도 하시고요. 우선 배경 지식부터 좀 쌓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아 시기, 그러니까 인체가 발생할 때 모낭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전문 용어 조금 나가겠습니다. 저기 종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을 표피라고 보겠습니다. 이 표피가 이 표피에 있는 기저 각질 세포가 이렇게 안쪽으로 쏙 함입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꼭 모낭 모양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진피에서 유래한 섬유모세포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섬유모세포들은 나중에 소위 모유두세포로 분화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던 표피세포들이 나머지 구조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업체에서 얘기하는 그 복제에 따른 세포는 바로 모유두세포거든요. 그런데 이 모유두세포를 복제하는 것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으냐?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모유두세포를 복제했다는 연구팀은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이 모유두세포를 피부에 주사를 하면 그게 모낭이 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낭 복제의 핵심 기술력은 이 모유두 세포를 어떻게 해야 모낭으로 분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자들의 방향이 두 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우선 안젤라 크리스티아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배열을 태아 발생 시기와 유사하게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발생 시기를 다시 돌이켜보면 아래쪽에 섬유모세포, 그러니까 모유두세포가 존재하고 그 위쪽에 표피세포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배열을 모방한다면 모낭이 생겨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신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통해서 굉장히 작은 틀을 만들어서 아래쪽에는 섬유모세포 그리고 위쪽에는 각질세포를 이렇게 순서대로 쌓아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낭으로 분화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놀랍게도 실제로 모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모낭은 아니에요. 저희가 모발이식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굵고 긴 모발을 생산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연구가 거듭될수록 점점점 굵고 긴 모발을 생산하는 그런 좋은 모낭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연구팀들도 있는데요. 이 연구팀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세포를 배열시켜서 모낭으로 분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적절한 전사인자를 적당한 시기에 투여해서 이 세포들이 알아서 모낭으로 분화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방식이 대세가 될지는 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두 방식으로 만들어낸 모낭이 아직까지 이제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전사인자를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포 대사에 깊숙하게 관여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크리스티아노 교수님 스스로도 아직까지는 뭐 베이직 사이언스 수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고 언제 이것이 상용화될 거다 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만큼 이게 앞으로 뭐 10년 이내에 상용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연구인 만큼 새로운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